AP뉴시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가 TV 쇼 부문 미국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황동혁 감독도 이날 감독상을 수상해 한국 드라마가 주요 부문 상을 휩쓰는 쾌거를 기록했다.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버라이어티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이정재는 넷플릭스와 황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목이 메이는 듯 한국어로 대한민국으로 보고 계시는 친구 가족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AP뉴시스 감독상을 수상한 황 감독도 수상자로 호명되자 기쁜 얼굴로 수상대에 뛰어오른 뒤 이번 에미상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박혜수, 정호연의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다. 시즌2에서 만나자며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예고했다. 남우조연상은 HBO 오리지널 시리즈 석세션의 배우 매튜 맥버딘, 여성 조연상에는 오자크의 줄리아 가너가 차지했다. 오징어 게임은 앞서 4일 열린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는 게스트상과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한 상태다. 만약 오징어 게임이 작품상을 수상한다면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최초라 해외 언론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고 있다. 다만 경쟁작들이 만만치 않다. 작품상 경쟁 후보는 석세션, 유포리아, 베터콜 사울, 세브란스 단절, 기묘한 이야기, 오자크, 옐로우 재킷 등 7개 작품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의 대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날 에미상 시상식에도 스타들이 한데 모여 눈길을 끌었다. 드라바웃의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더 화이트 로토스의 제니퍼 쿨리지가 첫 에미상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유포리아의 젠다이아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최근 26살 생일을 맞아 젠다이아에게 사위자 키넌 톰슨은 생일을 축하한다며 26살은 헐리우드에서 특이한 나이다. 고등학생을 연기할 만큼 어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사귀기엔 어리다고 농담을 건넸다. 디카프리오가 25살 이하 여자친구만 고집하는 것을 꼬집는 유머였다. 한편 이날 배우 이정재는 연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아 주목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김현수 기자 KIMHS의 통화점.